네, 선택과 집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엔터. 오늘 이쪽도 사실 시장이 조금은 힘든 가운데서 뚜렷하게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장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건지 오늘장 특징 짚어주세요. 네,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터지는 거는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데, 오늘 이제 시장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외국인들의 6월달 중순 이후 지난주 반부터 이번 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쯤이면은 이제 좀 그칠 만하다 생각들은 뭐 다들 하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어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 것은 제가 이게 어떤 성격의 매도인가를 제가 오전에 좀 자세히 좀 물어본 결과, 네, 뭐 얻은 해답은 지금 분기 말, 6월 말, 뭐 7월 초 분기 말, 월 초죠. 여기에서 분기 말에 북클로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북클로징은 뭐냐면 분기 말에 어떤 결산 앞두고 팔 거는 파고 채울 거는 채우겠다. 요건데 일단은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이제 올라간 주식 중심으로는 이쯤에서는 좀 차익 매도를 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이번 주에 2차 전지는 대표주는 무조건 약세였어요. 네, 이사 대표주는 다들 빠졌죠. 지금 이런 거나 포스코 퓨처 홀딩스도 밀었고, 네, 이런 가운데 일단은 양극재 소수는 정말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죠. 대표적으로 네, 뭐 실전에서 그랬고, 여기 방송에서 있는 것만 제가 언급했으니까, 뭐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뭐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도까지는 견조는 한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여기서 바로 뻗지 못할 경우는 네, 차익 매도 조율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좀 했던 것 같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아침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 지금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었죠. 됐는데, 네, 지금 오픈하다 보니까 실적이 제일 좋은 거는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예측했는데 자동차가 하고 조선이 제일 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조선이 많이 올라가 있죠. 오늘도 조선주는 지금, 네, 하나오션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는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많이 올라간 주식은 방산도 당연히 팔아라 했잖아요. 방산을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급등하는 거는 챙기고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 할게뭐 수익 낼 게는 다 주는데, 호실적이 나한테 들어가는 거는 뭐 지금 제가 잠수한 수주가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요 기대값입니다. 네, 일단은 뭐 조선도 매도 타이밍에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호실적이 크게 기대되는 엔터도 터진 것들은 물량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고, 반도체도 지금 어제 또뭐 지금 외국인들이 확 감고 옷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진짜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는 오늘 반도체 업종을 오픈해 보니까 실적은 별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십몇 프로 마이너스 지금 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AI 된 기대감 때문에 변동은 적은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아침에 11만 7천대로 바로 뻗다가 미는 거는 이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일단 실적에 대한 경계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과 함께 지금 최근에 6월달에 제일 잘 나갔던 PCB 관련주들, 네, 오늘은 제가 좀 고점 냄새가 좀 나네요. PCB가 빠지면은 함께 달려왔던 쪽이 빠진다 봐야 되죠. 어제 오후에도 보니까 한미 반도체도 빵 하고 튀어넘어갔는데, 그건 외국인 단기 매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오늘 6월 달에 초순에서 중순 사이 달려오면서 화려한 시세 주도했던 쪽은 네, 지금 이제 매도 조율하는 시간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는 반도체도 포함된다는 거. 터진 놈들은 수익 구간에 좀 챙기고, 예, 그다음에 신규 매입 타이밍은 오늘보다는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게 단기는 우세하다는 거. 네, 이게 제가 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은 호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반영된 쪽은 매도고, 그죠? 방산도 뭐 이렇게 터졌는데 당연히,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챙기는 거 맞죠? 네, 오늘 아마 4만 원 찍으면서 고점 찍었죠? 예, 네, 사나이어로 주고 끝은 아니나 한번 한마디 접는 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화려했기 때문에 당연히 챙기는 거고, 네, 지난번에 항공우주는 또 다른 모멘텀이니까 가격 매립을 한번 기다려보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계열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못 넘어가는 거는 조금 챙겼다가 기다리는 것이 저는 단기는 옳고, 물론 뭐 중기 보유자들에게는 뭐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변동성 감내해야 되겠죠? 이게 오늘 뭐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억울한 누명을 한 바가지 덮어 쓰고 있었죠, 그죠? 네, 자동차는 실적 좋은데 뭐 환율이 또 뭐 떨어져서 그 다음에 파업을 해서 이것저것 지금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소재주나 이런 방산이 주도할 때 꼼짝 말아 업종이 자동차인데 내용 대비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발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이 선행주자들이 빠질 때 대체재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빠졌던 게 뭐 승호 하이텍 이런 것도 억울한 누명을 다 덮어 쓴 거지 지금 이게 나빠서 빠진 게 아니죠. 이런 쪽으로 오늘 제가 보기엔 대체재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제도 어제까지 화려한 비상을 보였던 업종이나 주가들은 좀 약세 조정을 일정 수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오늘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지금 전기주들 중에서 뭐 상당히 잘 나갔던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효성중업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죠. 네, 이런 전기주 계통의 주가들도 네, 선행주자들이 이제 차익 매도 구간에 들어오면은 네, 경기주 중에 이번에 시세 났던 것들도 한 차례 매도 주의는 필요한 자리가 온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1선을 내줬습니다. 내줘가지고 뭐 폭삭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은 초과 조정주면은 다시 받아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초과 조정주면은 받아치겠죠. 받아치기대로 죽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오늘까지 추이를 보면서 저번에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네, 지금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했느냐. 마이너스 나더라도 지금 매수가 대비 충분히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선행주자들은. 네, 대응할 공간이 있는데, 다만 이제 간택이 되지 못했으면서 빠지는 주가들 있죠. 요런 주가들이 단기적인 좀 딜레마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선도했던 주가들의 흐름이 하나의 축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코스닥 지수는 제가, 지금 제가 에코프로가 바로 가기 힘든 게, 요리 갔다가 조정을 주고 반등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이렇게 빠지면은 C 조정이 나오죠. 요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 템포는 여기 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죠. 여기가 이제 860선 전후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880 넘어오다가 미끄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좀 조율 과정이 좀 필요한 구간에 좀 들어온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예, 지금 나타난 시장의 판단한 잣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많이 시세 분출의 클라이맥스까지 갈 경우에는 챙기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이 끄덕끄덕 하실 테고 그리고 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좀 읽어주셨어요. 집중 전략 어떻게 좀 세울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제 분위기 싸움이고 문대와 물대 이런 시장 공간이 만들어주면 화려하고 조금 더 부족해지면 또 경계감이 있고 또 예민한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뭐 어제 전체적으로 짧은 조정 주고 가는 흐름도 저도 예측은 해봤는데 저는 시장에 있는 대로 순응하는 사람이지 뭐 시장에 맞으려고 하진 않아요. 오늘 판을 딱 열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지수는 이미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된 주가들이 초과 조정 간택되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괜히 대항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동안 잘 달렸잖아요. 지금 뭐 AI 반도체 그다음에 그 미세공정 관련주 뭐 엄청나게 잘 달렸는데 이들은 좀 달리는 말들이 지금 조금 이제 물도 마시고 좀 쉬어야 갈 때가 됐죠. 그런데 이들이 끝나는 건 아니고 또다시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반도체 핵심 주자들 있죠. AI와 관련된 이번에 시세 멋지게 났던 주가들 있죠. 가격 매력이 분명히 찾아오면은 6월 중에 한 번 더 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팔아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아무 문제 없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억울한 누명을 덮어 썼는데 내용을 오픈해보면은 상당히 좋더라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이들이 아마 이번 저 선도주 조정장에 좀, 일정 기간 동안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지금 각 섹터별로 지금 화려한 분출을 보인 것들은 좀 이식매물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내릴 정도 되면은 주후반에 좀 재편이 될 것 같아요. 재편이 될 것 같고, 엔터도 터진 놈들은 좀 매도 조율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많이 터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율이 좀 필요하죠. 근데 엔터도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서 YG 엔터는 뭐 괜히 불확실성 하나로 빠졌죠. 요런 유형에 못 가고 빠진 것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요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단기는 자동차 쪽이 좀 우세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
이까지 제가 언급드리고, 2차 전지는 중지는 뭐 보유자들 홀링하되, 단기는 이번에 제가 선택하고 잘 나갔던 것들은 한번 챙겨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실전에서 에코프로나 퓨처엠, 그리고 이번에 WCP 이걸 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챙겼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다른 거 못 가는데 이렇게 간택된 것들은 제대로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조금 늘렸다가, 다음 매수 템포를 기다리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것 같다. 근데 먼저 들어가 지금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번 조정을 조금 참아주세요. 코스닥은 860선까지는 좀 후퇴할 가능성은 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수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